자, 21번 갑니다. Creators,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new 알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네. 알았다면. if절에 과거가 나오네. 그러면 이게 가정법일 확률이 높죠. 그럼 주절에 동사가 과거 조동사면 가정법 구문이 되는 거네. 그러면 가정법 구문은 해석은 쓰기는 if절의 과거 동사, 주절의 과거 조동사지만 해석은 현재로 해석을 하는 거지. 자, 근데 크리에이터들이 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생겼어. 자, when they were on their way to fashioning a masterpiece까지 나오면서 이 when절이 과거 동사가 됐어.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오는 이게 과정법 과거를 현재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과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 요걸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 He says as if he were an actor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떤 놈이 딱 자기가 뭐 영화배우라고 뻥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상황이야. 자, 지금 앞에 있는 동사가 이렇게 그는 말한다 이렇게 현재로 나오면 as if는 다음에 가정법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있나? 만약에 모르면 해보자. 그가 배우인 것처럼 말한다. 근데 사실은 배우가 아니야. 그래서 현재 사실과 반대기 때문에 as if 다음엔 가정법 시제를 써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써주면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해석은 현재로 하는 거야. 현재로 해석. 앞에가 현재 시제면. 그러니까 그가 지금 영화배우인 것처럼 지금 말한다야. 하나 더. 여기에 as if 다음에 he가 나오고 여기에 had been하고 과거 완료가 나오면 과거 완료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과거 완료니까 앞에 있는 뭐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로 해석을 하는 거냐면 과거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로 해석.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가 과거의 배우였던 것처럼 지금 말한다지.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 시제의 기본적인 건데, 여기 하나 좀 헷갈리는 게 이제 뭐냐면, 요거야. 여기에 he said 하고서 과거 시제가 나왔어. 그리고 as if가 나온 다음에 as if가 나온 다음에 he were an actor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as if 좀 예쁘게 고치자.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여기 가정법 과거네요.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야. 그러면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되네요. 이론적으로 그렇지? 그럼, 현재 배우인 것처럼 과거에 그가 말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 좀 신경 써야 될게 뭐냐면, 가정법이, 진행이 현재 시제일 때 가정법이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과거는 현재로,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동사가 과거 시제로 시작이 되면 그럼 가정법은 이 앞에 있는 동사하고 가정법 과거는 시제가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가정법 과거가 현재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가정법 과거가 앞에 있는 동사랑 시제가 같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여기에 had been 하고서 과거 완료가 나오면 과거 완료가 나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면 그러면 얘는 앞에 있는 것보다 시제가 앞선다가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동사가 과거면 그가 같은 시간대에 배우인 것처럼 말했다고, 과거 완료가 되면 더 예전에 배우였었던 것처럼 그때 말했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놓고서 한번 갑시다. 여기까지 만약에 이 왼절이 없다면 그냥 가정법 과거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왼절이 있어. 근데 왼절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나타낸 표현이니까 이건 이걸 딱 보면 이 시제는 과거를 기준으로 한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 가정법 과거 형태로 나왔지만 해석은 그냥 요 과거 시제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창조를 하는 사람들이 were 있었을 때 과거에 어디에 그들의 길 위에 그들의 길 위에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도중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그들의 길 위에니까 도상에가 돼야겠지만 우리말로는 도중에라 그래. 그리고 이때 to가 나오면서 어디 어디 로라는 뜻이 되니까 걸작을 패션 만드는 쪽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있을 때가 되지. 있었을 때가 되지. 직역 됐나? 이 정도까지 직역하면 단어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패션이란 말이 말 그대로 유행이란 뜻이지만 패션이라는 말도 그렇고 쉐이프라는 말도 그렇고 폼이라는 말도 그렇고 코인이라는 말도 그렇고 쉐이프 모양 형태 코인 동전 이게 다 뭐지? 코인을 만들다 형태를 만들다 모양을 만들다 패션을 만들다 다 만들다예요 얘네들이.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여. 그러니까 걸작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을 때가 되지. 그러니까 걸작을 만들어 가는 도중에 있었을 때. 그때 만약에 그 창조를 하는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그때 알았다면이야. 그렇다면 그들의 작품이 would progress 뭐 할 것이다? 발전했을 것이다가 되는 거야. 오직 forward 앞으로만 나아갔을 것이다가 되는 거지. 내가 작품을 만들고 있어. 이게 성공할 거야. 성공 걸작이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지. 자, 그 다음 점점 하고 나온 건 즉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would halt 뭐 할 것이다? 멈췄을 거다지. 그들의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애프로치를 뭐를? 그들의 여기서 제너레이션이란 말은 세대가 아니고 생성이란 뜻이야. 생성. 그 다음에 애프로치는 노력이고 아이디어를 생성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중단했을 것이다. 뭐 했을 때? 그들이 struck gold. 자, 그들이 struck gold인데 이때 골드는 금이고 struck은 strike고 strike나 hit는 뭔가를 치다라는 뜻인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금을 캐기 위해서 삽을 들고서 바닥을 막 파는데 이 바닥 끝에가 금이 딱 걸린 거지. 내가 삽으로 금을 친 거지. 이 뜻이야. 그럼 뭐지? 금을 발견한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들이 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왜? 이대로 가면 내가 걸작품을 만든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이미 완성품, 이거 히트작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 금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끄집어내겠다는 아이디어 생성 노력을 그들이 멈췄을 것이다가 되는 거지. 자,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백트랙. 트랙이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랙이야. 근데 백트랙이란 말은 트랙을 거꾸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역추적하는 거야.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과거로. 자,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났어. 콤마 찍히고 이제 ing가 나온 거야. 그리고 돌아간다.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돌아간다. 분사구문 돌아갑니다. 어디로? 버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버전이지? 어떤 버전인지 잘 보자. 그들이 head pp니까 더 이전이야. 더 이전에. 백트랙은 돌아간다는 현재 시제고 그들이 더 이전에 버렸었던 버전. 뭐라고 버렸더냐? inadequate.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더 일찍이 버렸었던 버전, 그 버전으로 돌아갑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갑자기 시제가 과거의 크리에이터들이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지금 여기서는 백트랙하고서 현재 시제를 쓴 건 뭐야? 이 데이는 과거의 크리에이터들이 아니고 크리에이터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현재도
창조를 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꾸로 추적을 해 들어갑니다. 라는 일반화된 동사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헤드 PP를 쓴 게 틀리지 않아요? 아, 이건 애교로 봐줘야 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보다 먼저니까 과거를 쓴다? 뭐뭐 했었던 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냥 이거는 먼저 일어났던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베토벤의 가장 셀레브레이티드 뭐지? 축하를 받는 뭐지? 사람들이 높이 평가를 하는 그러한 작품. 근데 작품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작품의 입장에서. 베토벤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작품의 입장에서는 셀레브레이트 되는 작품이지. 자, 이 작품에서 근데 그 작품이 뭐지? 5th Symphony니까 제 교향곡 제 5번 작품에서 he scrapped. scrap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찢어내다라는 뜻이야. 찢어버리다. 뭐를? the conclusion. 그 결론을. of the first movement니까 자, 첫 번째 여기서 movement는 악장입니다. 첫 번째 악장. 제 1악장. 1악장의 conclusion 저 결론 부분. 맨 마지막 부분. 마지막 결론 부분, 결과 부분, 맨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부분을 스크랩트 뭐에 찢어내 버렸습니다. 이제. 자, 왜냐하면 it felt too short. 그것이 너무 짧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지? 너무 짧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에이씨 하고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찢어내 버렸어. 자, 그 다음 여기 only two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두세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물어보고 싶어 할 거야. only to라는 to부정사가 나오면 그리고 뭐뭐 했다 그리고 그 결과 뭐뭐 했을 뿐이다 라고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했다? 그리고 돌아갔다. come 돌아갔다. back come back 돌아갔다. 어디로? to it 그 부분으로 later 나중에 나중에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갔을 뿐입니다. 찢어내 버리고 나중에 다시 그 결론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작업을 했습니다가 되는 거지. Had Beethoven been able to, 아, 이것도 100% 나올 만한 문장입니다. 이것도 100% 나올 만한 문장인데, 왜 그러냐면, if절에 주어가 나오고, had pp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온 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 have pp 이렇게 나오겠지. 요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공식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게. 가정법은 일반적으로 시제 일치 문제야. 여기가 head pp가 나오면 would have pp가 나와. 요걸 일치시켜주는 게 가정법에서 시험에 내면 요걸 시험에 내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가정법에서 if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 if를 생략을 하면 그럼 문법적으로 안 맞는데 문장 두 개가 콤마로 연결되면 이 경우에 분사 구문을 쓰는 게 아니고 if가 생략이 되면 if가 생략됐다는 표시를 주어 동사를 이렇게 도치시켜서 나타내요. 이렇게 나타내. head pp 이렇게 나타내고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을 하지. 그러면 있잖아. 갑자기 불쑥 head가 나오고 주어 pp가 나왔다? 그럼 아, if절이 생략되어 있구나. head pp가 나왔으니까 가정법이구나. 그럼 주절에는 동사가 would have pp가 나오겠구나가 자동으로 이렇게 잡혀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가봅시다. had been able to distinguish 여기까지가 동사야. 그러니까 head pp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구별할 수 있었다면이지. 과거에 베토벤이 구별할 수 있었다면 extraordinary form, extraordinary 뭐지? 어떤 비범한 작품을 unordinary work이니까 평범한 작품과 구별할 능력이 있었더라면이지 과거에. 그렇다면 그는 would have accepted 받아들였을 거야 그의 composition 그의 곡을 immediately 즉시 as a hit 뭐로써 히트작으로 그의 곡을 즉시 받아들였을 텐데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랬어? 안 했어? 처음엔 어땠어? 찢어버리고 나중에 돌아갔을 뿐이지. 작품을 만들면서 내가 이게 완성품이고 이걸 내보내면 즉시 뭐지 금을 캐줄 거다라는 느낌을 창작자들이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이제 여기가 좀 관건인데 잘 한번 그려봅시다. 자, 피카소가 워스 페인팅 그림을 그렸어. 그의 유명한 게르니카를 그렸을 때 In protest of는 뭐뭐에 저항하여 이렇게 가면 되지. 뭐에 저항하냐면 파시즘 그 전체주의에 저항하여 유명한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그렸을 때 그는 프로듀스도 만들어냈습니다. 79장이나 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을 스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완성했다. 이것이 완성으로 향하는 작품이다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한 번에 끝냈겠지. 자, many of the images, 많은 이미지들. 그 페인팅, 그 그림, 게르니카라는 그림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이미지들이 were based on, 뭐에 근거를 두고 있었냐면 그의 초기의 스케치들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뭐가 아니라 the later variations가 아니라니까 무슨 얘기야. 결국 완성작이 만들어졌는데 예전에 아니라고 79장에 79장의 그 스케치들 중에서 느낌이 좀 이상해서 샤에서 버렸던 것들, 그 버렸던 것들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소리지. 나중에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도 이게 완성, 이게 성공작일지 뭘지 모르겠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갔던 과정을 베토벤과 똑같이 했단 소리야. 자, 만약 피카소가 쿠드처지 판단할 수 있었더라면, 그의 크리에이션, 그 창작물을 판단할 수 있었더라면, 뭐 할 때 그가 그것들을 만들어낼 때 판단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더라면 그는 would get warmer, 계속해서 마음을 따뜻한 마음 따뜻해졌겠지라는 말이 기분이 따뜻해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족감을 느꼈겠지로 한번 가봅시다. 만족감을 느끼는. 자, consistently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한결같이 만족감을 느꼈을 거야. 그래서 더 나중에 그림을 사용을 했을 거지. 왜냐하면 이전 것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던 거니까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으면 더 이상 과거로 가지 않고 여기서 나중으로 갔을 거니까 더 나중에 그림들을 사용을 했겠지. 그렇지만 실제로는 it, 그것이 똑같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just as는 앞에 있는 as는 그만큼이란 뜻인데 아까 as 구문에서 앞에 있는 as는 그만큼인데 just가 들어가면 그만큼보다 좀 강하게 똑같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지? To that he got cold. 그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똑같이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만큼이나 똑같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